집에서 혼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집에서 시작한 이유는 사무실비 아끼기 위해서가 제일 컸고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도 있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에서 주로 했던 활동들은 고객들한테 진짜 제품을 팔아볼 수 있게 제품을 보관하는 것부터 포장 그리고 배송하는 것까지 직접 물류센터 기능도 했었지만 또 하나는 사무실 기능으로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테스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집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아껴야 되는데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적어도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쭉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도 임대료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스타트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들어가게 된 이유가 거기 주변 환경이 되게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하던 스타트업이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아, 여기에서 머물러 봤었는데 진짜 쾌적하고 좋다. 팀원들이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구내식당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이런 환경이 되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가장 쾌적하다는 게 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붐비고 쉴 공간이나 이런 산책할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가도 줄도 이만큼 서야 되고 막 차가 다니는 도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상막하고 그런데요. 한겨울 테크노밸리에 있다 보면은 사실 뒤쪽에 바로 뒷산도 있었고 냇가도 있고 이러면서 도로나 이런 것들도 훨씬 쾌적하고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끔씩 리프레쉬를 하기도 하고 오가면서도 너무 붐비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좀 쾌적한 게 가장 좋았었습니다. 복지 부분은 상당수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되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지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점심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수면실 통해서 가끔 야근이 늦어지거나 피곤할 때 잘 수 있는 환경도 같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가끔 그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하는 그 주체 쪽에서 이런 파티 같은 것도 많이 열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연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 복지의 일부로 저희 팀원들한테는 다 인식이 되어 있었죠.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간이 완료가 됐었어요. 완료가 됐고 두 번째 이유는 팀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아닌 팀의 명수가 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중에서 서울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더 우수한 인재 유치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됐었고요. 팀원들이 판교에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불편했던 점은 출퇴근을 가장 어려워했었어요. 팀원들이 다 강남 쪽에 거주하면 사실 판교가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강남 쪽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면 사실 거의 2시간이 걸려요, 편도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출퇴근을 많이 힘들어했었고요. 똑같은 이유로 저희가 새로운 인재를 모실 때도 그분도 사무실 판교에 있다 그러면 꽤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로 가는 게 이런 인재를 유치하고 계속 함께 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제 이주를 좀 하게 됐습니다.